What's good 유튜브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4/7 칠링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자, 이번 시간에는 Bad Hub의 멤버 Ben Zezzy의 새로운 뮤직비디오가 올라왔어요. War. 이 뮤직비디오에 대해서 리액션 비디오를 찍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 뮤직비디오를 살짝 봤거든요. 굉장히 놀랐어요. 왜 놀랐냐면 비트에 놀랐습니다. 일단 지금 Ben Zezzy의 War을 얘기하기에 앞서서 저는 이 음악을 듣고 드레이크가 생각이 났어요. 왜 드레이크가 생각이 났냐면 드레이크가 요즘에 이제 영국의 그라임 드릴 아티스트들의 영향을 받아서 드릴 뮤직 같은 음악들이 굉장히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 영국 그라임 드릴 음악계에서 굉장히 베테랑 래퍼이고 지금 굉장히 엄청난 주가를 올리고 있는 스톰지도 드레이크한테 너무 그들의 음악을 알려줘서 고맙다고 또 인터뷰까지 한 바 있죠. 근데 이번에 이 Ben Zezzy의 War은 바로 그 영국에서 오랫동안 유행되어 오던 음악 중에 하나인 바로 드릴 뮤직을 제가 봤을 때는 갖고 온 것 같아요. 비트의 전개가 굉장히 좀 우리가 알고 있는 힙합의 리듬과는 달리 조금 다른 스타일의 어떤 리듬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영국 그라임 드릴 리액션 비디오를 그래도 적지 않게 찍어왔지만 네티즌들의 의견들은 그라임이나 드릴 뮤직을 힙합 안의 카테고리에 넣지 않기를 원하고 있어요. 이거는 힙합과는 별개고 어떤 독립된 하나의 음악 장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정도로 어떻게 보면 이 음악은 굉장히 그 영국에서 이제 래퍼들한테는 좀 자존심을 세워주는 자존심이 있는 음악 장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요즘에 드레이크 같은 아티스트들을 통해서 이 그라임이나 드릴 뮤직이 서서히 이제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기 시작하는 시대가 오는 것 같아서 발빠르게 Ben Zezzy가 그 추세에 따라가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자세한 얘기는 뮤직비디오를 보면서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Ben Zezzy의 War 리액션 비디오 시작합니다. Yo,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제가 들었던 그라임 드릴 뮤직은 확실히 이런 바이브가 많아요. 좀 염세적이고 비판적인 가사들도 많았어요. 굉장히 분위기가 다크한 느낌도 있는데 제가 영어로 번역된 가사를 조금 해석을 해보니까 그가 이제 높은 포지션 위에 올라갈수록 그에게 이제 다가오는 어떤 뭐 위험적인 요소들 아니면 그가 겪어야 될 어떤 감수해야 될 어떤 비판의 목소리 그리고 헤이러들의 메시지 약간 이런 것들을 감내해야 될지도 모른다라는 약간 그런 메시지들을 담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해석이 정확한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일단 영어로 번역된 가사를 해석해 보니까 그랬어요. 저도 알아보니까 이 Bad Hub은 이제 그 엄청난 네임들을 가진 랩 그룹이 되었더라고. 에이, 에이. 톤이 굉장히 멋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드릴 뮤직 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저는 제가 봤을 때 생각하는 거는 래퍼의 톤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스톰지, 뭐 스캡타 이런 래퍼들 톤이 진짜 예술이거든요. 근데 이 Ben Zezzy의 톤도 드림 뮤직 비트에서 랩을 하는데 도판 톤을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저는 동양인 아티스트가 이렇게 드림 뮤직을 선보이는 거를 일단 제 경험에선 처음 들어봐요. 좀 놀라기도 하면서 생각보다 일본어 랩으로 된 드릴 뮤직도 상당히 괜찮네? 라는 생각을 지금 듣게 하고 있어요.
사실 제가 영국 그라인드 드릴 음악 만드는 래퍼들의 래핑을 들어보면 상당히 그 랩벌스의 어떤 다이나믹한 전개? 랩플로우의 어떤 다양함?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느껴지고 그래서 그런지 그런 음악들을 만드는 래퍼의 래핑들은 굉장히 좀 스피디한 느낌도 있고 굉장히 스킬풀한 느낌도 있는데 벤세지의 래핑도 굉장히 여기서는 스킬풀하게 들려지는 것 같아요. 드림뮤직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한 것 같아. 어떤 가사에 표현하는 스타일도 그렇고 나름 그 드릴의 오지 음악들을 굉장히 많이 생각하고 만든 것 같아. 진짜 멋있는 음악이다. 여러분 이거 진짜 멋있는 음악이에요. 일단 아시아에서는 이런 드릴 뮤직을 제가 시도한 아티스트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뭐 어딘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이렇게 좀 네임드 있는 유명한 래퍼가 약간 드릴 뮤직 스타일의 음악을 갖고 온 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거의 처음이라고 봐요. 진짜 괜찮은데요. 특히 스톰지, 뭐 아이치 이런 래퍼들 진짜 팬인데 그 일본 여성 래퍼 아이치의 팬이기도 하지만 이제 UK의 유명한 남자 래퍼 중에 아이치라고 있어요. 그분의 팬이기도 합니다. 이거 진짜 좋네요. 이 드림 뮤직을 이제 본고장인 UK의 이제 팬들은 어떻게 생각을 할지가 굉장히 저는 궁금해집니다. 일단 제가 그냥 들었을 때는 와 진짜 랩 스킬도 좋고 뭔가 가사적인 표현력 같은 부분도 굉장히 좀 다른 래퍼들과 달랐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벤세지는 약간 좀 철학적인 표현으로 그런 어떤 부? 성공을 좀 표현한 것 같아서 좀 이색적으로 들었던 것 같아요. 진짜 괜찮습니다 이 음악.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로 많이 알려주시고요. 저희 24/7 칠린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미있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피스 아웃.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